현재 함양군에는 돼지를 도축하는 육가공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함양의 식당들은 인근 지역인 산청과 남원의 도축장 및 육가공 시설에서 가공된 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함양의 양동농가에서 사육된 흑돼지와 다른 지역 고기가 혼합되어 함양 관내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양군은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육가공 시설을 마천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